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이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인생은 타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요즘에 그 말을 정말 많이 실감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그보다 잘 어울리는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왜요? 저는 이 타이밍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습관에 있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보는 습관에 있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로 잘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분도 많긴 한데 중장기로 크게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떠한 뭐 한순간의 타이밍보다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그 중장기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떠한 가격에 매수를 했는지 중요하지만 저희의 고민 상담하신 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여쭤보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매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을 무엇보다 적절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도 혹시 공략주가 있나요? 네,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면 저번 주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근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네.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 대출 조금 약간 부동산 쪽하고 소비자 지수를 좀 억제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좀 순간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제가 말했던 보험주들이나 관련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쓰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을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전략 어느 때보다 저희가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 1부 때 상담 안 되신 분들 2부 때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다양한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뭐 다양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투자 비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USB는 사실 제가 네. 뭐 신대계에서 옛날에 교육했던 부분인데 일단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조지표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리고 대신에 그걸 종목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 주에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니까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 기록을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혀있는 USB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고요.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방송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요. 3일 동안 문자 체험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누워서 혹은 앉아서 TV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선물 두둑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종목 고민도 고민인데요. 오늘 공약주도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제 종목 상담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해 볼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오늘도 종목 상담 11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예, 비밀번호가 6969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노란택 오시면 제가 지수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금일 지수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합이거나 아니면 등락권으로 마무리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조금 더 숙달이 되면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마감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장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줄 알았는데 없이 강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하락 출발했고 그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 망합했습니다. 양쪽 다.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1% 상승한 3,13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3% 상승한 1,02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주말에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좀 숨고르기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도 혼조 마감을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아프간 공항 쪽에 폭탄 테러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미국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가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용률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2주 정도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또한 니케이 상해 항셍 다 혼조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말에 미국 그 잭슨홀 미팅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금일 종가는 지금 1169원에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1170원대에 지금 안착돼 있는 부분이라서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상승률이 좀 나오는 종목이 있어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금리 인상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8월 17일 날 언급해드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종가가 상당히 괜찮고요. 전일에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좀 상승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6%까지 상승을 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저는 사실 좀 길게 본다면 하반기에 5,000원이 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750원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추세를 보시면서 좀 현재 구간에서 차트 위치상 크게 부담이 없고요.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종목이 작년 여름 이후로 하단과 고점을 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하락도 크게 나오지 않지만 상승도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4,500원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상단 위치가 4,500원이 계속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 돌파되는 순간 예전 고점이 2019년도 상단이기 때문에 5,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실 거면 저는 금리 인상하고 또 이 회사가 어차피 모회사가 미래에셋 쪽이라서 뭐 펀드 운영이나 보험에서 운영하는 수익률 자체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단에서는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일단 4,500원이 돌파하면 4,750원대를 보시고 추가로 상승하면 5,000원대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전주에 말씀드렸던 8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리드코프가 일단 목표가 달성은 됐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단기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얘기 드린 거고 그리고 리드코프는 사실 석유사업과 소비자금융 뭐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건 결국에는 대부업 쪽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3위인데 지금 사나머니가 사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1위고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리드코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향후에 좀 이쪽 계통 대부업 쪽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반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차트 위치상은 제가 10,5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렸는데 그 상단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11,000원인데 다음 주에 11,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 상단을 다시 한번 갈 수는 있는데 분봉상 크게 나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차 11,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11,500원 이상을 보시고 만약에 조정기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10,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9,700원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쪽으로 관련되고 또 리드코프는 배당률도 상당히 높은 회사라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고요. 120선이 상승형이기 때문에 아직 종목이 뭐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11,500원 이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 예, USB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당첨자한테 저희가 이제 3주 안에 보내드리는데 USB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에 실전 매매했던 쪽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형주나 그런 종목을 볼 때 흐름의 어떤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에 대한 뷰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현재 위치에서 어느 자리를 보느냐. 그래서 그게 MACD도 있고 뭐 스토캐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지표랑 보면서 이평선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상당한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면 저희가 나중에 차후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시작 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57님이 명신산업, 예, 9846님이 삼성생명, 예, 7329님이 홍프로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5257님이 코스모 신소재, 예, 1658님 홍프로, 네, 그리고 9597님께서 예, 세원, 예, 7238님께서 예, 현대모비스 종목이 오늘 다변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 잠깐 나눴고요. 첫 번째 문자 종목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9691님의 예, 드림텍이고요. 저보고 화이팅 하시렵니다. 예, 문의 드릴 종목 드림텍 11,600원 25%. 예, 드림텍을 일단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고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가 원래 예전 기록을 보시면 아이폰에 신박기를 납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텍은 원래 PDA 모듈이나 뭐 생체 인식 모듈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광학 센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슈는 나무가라는 회사,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쪽에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광학 방식에서 지금 지문인식 방식으로 바뀌는 모듈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전부 다 이제 생체 인식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갤럭시 워치 신박기 그 부분 4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이 종목이 이슈를 받을 수는 있는데, 최근 흐름은 살짝 조종기가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랑 같이 조종이 나온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차트 위치는 되게 괜찮은 자리에서 중간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14,000원을 돌파했다면 위로 신고가로 좀, 신고가 아니라 중간 가격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문제가 지금 14,000원대 저항이 걸리면서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대면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12,000원이 넘겨야 됩니다. 이번 지수에서 이렇게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드림텍은 기술력도 되고 삼성 쪽의 워치나 아이폰 쪽에 항상 이슈가 가끔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회사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 가격을 보시게 되면 9,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12,000원 돌파했을 때 시청자님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위로 1차적으로 13,500원대를 보시고요. 13,5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여유 두시면서
14,500원? 저는 하반기에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IT 쪽이 조종 나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림텍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12,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일단 비중 절반은 줄이시고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9691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IT 관련 주가 최근에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인텔의 서버 쪽에 그 CPU가 늦어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D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안 좋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그걸 앞당긴다 그러면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조합이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나오면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조금은 좀 둘러보시면서 실적이 되는 종목은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839님의 고려시멘트 5,094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멘트도 약간 세력주에 가까운데 시멘트가 한동안 시세를 크게 내다가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은 저는 3표 시멘트죠. 근데 현재는 시멘트 자체가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붙어서 움직이는 종목이 인테리어, 그다음에 이제 뭐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다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정치주 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5,600원 터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매수할 자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5,000원대 초반이면 이 자리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좀 반등은 나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방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 저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20선이 안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후에 지금 뭐 어차피 20%대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 안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건설주는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4,300원이 돌파하면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다음 주에 보실 거는 이 4,300원 근처가 왜 중요하느냐. 장대항봉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 근처까지를 1차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종목이 바로 급등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이상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리는 거는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다시 조정주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최대 목표가는 5,15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4,300원이 돌파했을 때 일단은 종목 중간 밴드인 4,750원 돌파로 최대 목표가는 5,100원대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손절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1선 안착 여부에 꼭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39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신청을 하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수하고 그런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진 않지만 중요한 시기에는 제가 여러분께 현재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좀 쉬어가셔도 된다 그런 내용들을 보내드리니까 종목 관련된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땐 피해갑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 시장은 워낙 변동성도 강하고 그래서 제가 대형주는 언급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은 다음 주 초에 일단 잭슨홀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또 새로운 또 이상한 소문이 언급이 나오면 또 지수가 순간적으로 또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어떠세요, 매매는?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뭐 지금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은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재미가 없죠. 네, 아 그래서 그냥 지금 너무 잠도 못 자요, 아주. 아, 잠 못 자시면 안 되죠. 잠은 주무시고 일단은 네. 조금 천천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호석유고요. 네네. 25만 4천 원에 8%요. 금호석유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얘기가 있는데, 네. 합성고무하고 수지 정밀화학 그리고 뭐 전자소재 건자재 에너지 관련 주죠. 네. 근데 이제 뭐 하반기 동남아시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수요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일단은 실적 감소가 2분기에 나왔고 3분기가 네. 비수기예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연초에 상승한 걸 본 사람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때요.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아, 가격이 싸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근데 금호석유는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상단에 가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갔던 부분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회복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올라간 건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3분기는 사실 비수기예요, 금호석유한테는. 그래서 네. 대신에 이제 저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조금 올라가거나 금리 인상하고도 민감주는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저는 반등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럼 물타기는 좀 기다리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질문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지금 왜냐하면 20선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에서 매수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란 말씀 드리고요. 손절매는 안 해도 될까요? 네,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네.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못 견뎌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등이 네.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 같으면 부담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차 지금 21만 원대가 안착이 되게 되면 20선이 네. 2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급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에 하반기에 24만 원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신에 역배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렴을 네. 좀 길게 해줘야 돼요, 시청자님. 그냥 뭐 바로 제가 얘기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네. 직전 저점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네. 17만 7천 원 정도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반등의 서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악재가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네. 경기 민감주는 금리하고도 연동이 되고 또 지금 물가상승률 4%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비 회복이나 진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달라요. 방송에서 네. 제가 언급하기가 너무 길어갖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가격으로 보시면서 일단 혹시라도 21만 원이 넘으면 제 노란토 가서 질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푹 주무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가슴 저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는 종목 고민 조금 덜 하시고, 오늘부터는 푹 주무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잘 잘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잘 잘 거야. 꼭 잘 주무세요.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저희 다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거니까 꼭 건강과 행복 다 챙기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치킨 8조각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여유롭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시청자 또 한 분께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신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고민을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서 아주 아주 깔끔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계시죠?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상담 지금처럼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요. 문자상담은 저희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당첨되신 분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님의 USB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내장돼 있다고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보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비밀번호 6969입니다. 예, 찍고서 6969를 찍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참여를 부탁드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온 문자 보면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0198님의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9234님이 대한전선, 그리고 9839님께서 예, 아까 상담하신 분입니다. 6788님이 경남스틸, 1780님께서 어부부 반도체. 예, 어부부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94님께서 맥스트, 그리고 5776님께서 넥스턴 바이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같은 종목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 어떤 추세에서 변형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 질문하셔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종목 상담,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9846님의 삼성생명 8만 100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는 언제쯤 좋을까요? 홍프로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기대는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 크게 나쁘진 않은데 뭐 생명보험사고 뭐 국내 탑기업 전문 설계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보유 기업인데 문제는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 한 달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나 이쪽 연기금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고점에 9만 원을 안착 못하면서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중간 지지점 자체가 7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으면 조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60선 부근인 7만 7천 원대 후반권이 돌파를 하게 되면 재차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저는 8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는데요. 시청자님 비중이 10%니까 조금은 이 구간에서 7만 원 초반권 같으면 추가를 5%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손실률이 대략적으로 10%에서 아니면은 대략 9% 전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8만 5천 원에 다시 추가 매수한 수량만큼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단 이 종목은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월봉상 지금 지지권이 7만 원대 초반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다음 주에 수렴하는 구간이 필요하고요. 20선 안착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 7만 8천 원대가 돌파돼야 고점을 가지 이 구간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좀 지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7만 원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가격 전략 이 방향성대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842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바로
그 보내드리니까 확인 문자 보내드리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4605님의 오성첨단 소재 3600원 15%. 예, 일단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성첨단 소재는 원래는 태양광하고 반도체 쪽 관련주인데 사실 그쪽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전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마리화나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류의 테마주들은 어느 한 부분에 이슈가 끝나면 조종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노릴 뿐이지 이 종목이 재차 급등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 원래 오성첨단 소재가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는 공장도 가봤는데 라인이 5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그러다가 회사가 M&A가 넘어가면서 정상화가 됐고 최근에는 마리아나 관련주로 그 이슈가 나오면 움직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주가를 잠깐 보시면 계속적인 조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테마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쪽으로 그 부분을 허가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서상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는 질문하신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상승하게 되면 매수가 매도 전략이고요. 위치상 하단에 지금 2,9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20선 안착하게 되면은 위로 최대치 목표가는 3,700원 전후까지 보여질 수는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그냥 저는 만약에 저라면 매수가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로 좀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3,500원대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4605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드리고 보통 저희가 이게 3,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나중에 보내드리니까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 많이 내셨나요? 요즘 어떠세요? 아, 요즘 괴롭습니다. 뭐, 대형주 하시는 분은 다 괴롭습니다. 다 괴롭다고 저 예. 얘기하셔가지고. 뭐, 예. 일단, 오늘은 어떤 종목이세요? 아, 오늘은 제가 SKC요. 네. 비중은 13%. 네, 매수가? 매수가는 15만 5천 원이요.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분야 고부하 가치 소재 기업이고요. 예. 음극재, 양극재 사업 진출로 인해서 회사가 되게 성장 확보를 한 거라서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예. 향후에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뭐 뽑는 윤활유를 뽑는 기술을 2023년부터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사실 예. SKC는 SK 넥실리스 관련해서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본격적인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 예. 하반기에 예. 말레이시아에 5만 톤 증설을 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 문제는 지금 예.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내려왔죠? 예. 최근에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조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고 성장을 계속할 수는 있는데 당장 주가가 좀 버거운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이 분명히 매도가 많을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8월 23일부터 지금 매도가 나오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종인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위로 상단에 신고가를 간 부분이에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위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단에서 올라간 걸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2년 동안. 예. 그래서 조종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조종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16만 원이 재차 돌파가 안 되면 조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단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추가하는 거는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16만 원 초반권이 넘어가면 재차 상단의 가격을 노리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번에 밀리게 되면 다시 조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사실 적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예. 성장성이나 그런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대 초반권을 지지가로 보시고 만일에 1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위 고가인 가격 17만 5천 원대 이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래 놔두면은 20만 원 간다는 생각은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14만 원이 이탈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머리는 안 아프고요. 네. 그냥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 14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좀 제가 볼 때 수급이 지금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전략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뭐 변동사항이 생기면 노란톡으로 오세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16만 원이 되면은 팔아버려요. 16만 원이 돌파하면 위에 상단 17만 5천 원대를 노리세요. 아셨죠? 예예예. 예, 예. 예,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대한 빠르고 힘차게 돌려봤는데 우리 청자님께서 종목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선물도 좀 푸짐하게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네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은요, 문자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가니까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다 하시면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번호는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다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는요. 이렇게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너무너무 탐난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문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교육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유튜브 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민아님께서 리드코프 큰수익 감사드려요. 그리고 캠시스 문의 주셨는데요. 캠시스는 나중에 예, 제 노란톡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익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님의 세방전지 81,904원 5% 분할 매수했고 혹시 하락하면 추미할 생각입니다. 계속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종목 자체가 자동차용 산업용 축전지 제조 업체인데 한동안 되게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올랐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치상 저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시장에 알려졌고 종목이 워낙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 일단은 그 부분이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4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나온 건데 240선은 아직 도달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82,100원이니까 시청자님께서 조금, 스타트님께서 조금 수익 중이신데 위치로 보게 되면 수렴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급등 이후에는 종목이 약간 이평선을 흔들면서 수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9만 원대 돌파했을 때 이제 위로 상방향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수렴이 지금 일주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이 대략적으로 84,500원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차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종목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이탈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치를 보면은 곤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5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9만 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급등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저항이 심한 거는 10만 원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분할하는 건 좋은데 하단으로 내려간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위치로 8만 원 초반권 깨지면은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렴 기간이 필요하니까 비중을 채우시더라도 어느 날짜를 좀 정해놓고 하셔야지 가격대별로 무조건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7만 4천 원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는 조금 수렴 기간을 보시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 9만 원 돌파해야 강세가 나온다는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성님의 파워로직스 9,650원 30%. 너무 슬퍼요. 홍프로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예, 이 정도 손실률로 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크게 손실이 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아마 기사 뜨는 게 폐배터리 관련 뉴스인데 폐배터리 관련 뉴스로 올라간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리가 수령 구간이고 파워로직스가 왜 그러냐면 2차전지 전기 회로 개폐 장치나 그런 쪽의 종목인데 실적이 작년에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메라 쪽도 뭘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첫 납품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가시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워낙 큰 회사입니다. 9천억 이상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비교해 드리면 작년부터 계속 보시게 되면 지금 등락만 하지 급등이 안 나옵니다. 왜냐? 실적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계속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매출액 대비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흑전이 돼야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슈나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 자리 상단이 저항대가 정확합니다. 9,650원.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만 원 초반을 정해드리고요. 급등하게 되면 직전 고점인 만 500원 보시고 하단에 240선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 나중에 한번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돌파하게 되면 1차 만 원 그리고 만 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요. 매수가를 넘어가야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상담해 드렸고요. 제 관심 종목 전에 채널 고정. 예, 오늘 종목을 지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의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맞는 종목을 갖고 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시장하고 맞는 종목을 보는 게 맞을지 고민하다가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쪽 관련주고요. 오늘 종목 듀얼입니다. 듀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소형주긴 한데 이 종목 자체가 실적도 무난하고 자동차 내장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부분이 요즘은 최첨단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유를 좀 고급화하면서 예전처럼 그냥 저희가 아는 헝겊이나 그런 개념의 시트가 아닌 뭐 우분도 있고 니트도 있고 트리코트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이냐 인조냐 그런 부분이고 전용 지금 현대차 전용 모델인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하고 제네시스 JW 프로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향후에 납품이 확정돼 있고요. 원단이 앞으로 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모델 납품한 게 지금 연간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뀌면서 회사 성장세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거래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올해 3월까지 시세를 한번 상승을 강하게 나온 이후에 계속 수렴을 하다가 오늘 의미 있는 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상승세는 2.8%밖에 안 되지만 박스권의 몸통 자리 5,000원을 돌파하면서 상단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더라도 월봉상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제시를 해드리면 현재 가격대에서 5,05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대로 보시고요. 급등을 하게 되면 위치상 직전 고점이 아닌 상단에 조금 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5,7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상단에 위로 돌파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렴이 긴 만큼 위로 상단으로 꽤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5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5,050원까지 매수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갔을 때는 5,600원 전후부터 위에 상단인 5,800원대까지 보시고요. 위치상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 다음 주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드리고 자동차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종목별로 위치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품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처럼 하락이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렴하면서 움직이는 구간이고요. 전체적인 지수 바란스가 지금 가장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반등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 하단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차트 위치상 급등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원대 저항이 되고 삼성전자는 77,500원이 돌파돼야 상승 전환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음 주에 1,160원대로 내려가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주는 제가 계속 방송 나올 때만 말씀드리지만 21선을 기준으로 흐름을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21선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전체 흐름에 지표로 보시는 방향을 21선으로 보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초에 저희가 이제 잭슨홀 부분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또 어떤 변수 조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언니가 함께한 종목상담 119도 알차게 보내셨죠. 2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종목의 고민을 해결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당첨자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푹 쉬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말에 푹 쉬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월요일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